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M 그로잉 스타즈의 서비스가 2021년 10월 6일 13시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서비스도 시작된 만큼 들뜬 마음으로 현재 열심히 플레이 중이죠. 전체적인 가이드나 아이돌 소개는 일단 게임을 즐기고 저도 익숙해진 다음에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은 게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제일 중요한 일세마라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했던 대로 그로잉 스타즈는 라이브를 중점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 강화나 관련 스킬들은 라이브에 관련된 스킬들로 구성, 아이돌들의 기본적인 스택과 유소도 그쪽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플레이는 5키로 간단하면서도 빠른 노트 터치 플레이, 예전 테소닉 같은 관련 리듬 게임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A랭크 이상 달성 시 오토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앙코르 스타라는 아이템을 이용해 배스 스태미너를 사용하여 라이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곡은 예전 방송에서 상기했던 대로 각 유닛곡들과 단체곡 3개로 구성, 그중 그루잉 스마일은 메인 커뮤니티 1장을 전부 감상이야 보상으로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커뮤 1장은 전부 감상이야 그로스마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율 미션이기도 하니 꼭 감상하고 곡을 해금해야 합니다. 라이브 외에 스케줄 시스템도 있어서 라이브를 못 즐기는 분들도 스케줄 커뮤로 즐길 수 있게 편의성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컨셉은 이전 사이마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한계 돌파, 체인지는 당연, 스킬 강화까지 있을 것은 다 있게 등장했습니다. 스토리 역시 이유 있는 아이돌이라는 설정답게 참 방대하고 재밌었습니다. 1장 1화만 해도 10개의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참 방대합니다. 물론 아직 일본어가 서툴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요. 요즘 모바일 가챠 게임에는 전부 있는 기능, 학종으로 원하는 아이돌이 나올 때까지 일세마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무조건 한 장은 뜨는 시스템이라 하나 먹을 때까지 돌리기 좋죠. 현재 구현된 SSR은 토마, 텐도, 히데오, 유키히로, 료, 슈 이렇게 6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회복, 콤보, 스코어 같은 기본 스킬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이 6명 중 마음에 드는 친구를 뽑으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전 토우마를 뽑았는데 지금 류를 뽑을 걸 하며 후회 중입니다. 여담으로 초기 시작하면 49명의 아이돌들의 노멀 카드를 전부 주기 때문에 특정 아이돌을 뽑아야지 하는 고민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은 이전 반남의 리듬 프로듀스 게임들과 타 리듬 게임들의 기능에 사이마스만의 특유의 기능을 탑재한, 어디에나 있지만 사이마스만의 리듬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아직 오픈 초기라 생각만 되지 확실한 틀과 형태가 잘 보이진 않지만요. 앞으로 서비스와 운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니 앞으로를 기다려봐야겠군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사이스타 영상은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